네, 자, 그러면,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6평, 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평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일단 총평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건 이,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EBS에서 이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우 어려웠다가 60.4%, 약간 어려웠다가 29.6%. 또 이제 가끔 약간 허세 부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주 쉬웠다라는 친구는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0% 학생들이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상 등급컷을 보면 추정이긴 합니다만 화작이 86, 엄매가 82입니다. 근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쉬웠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제 항상 6년째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항상, 네, 우리가 모평이든 수능이든 보고 나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기사가 떠요. 네, 쉬웠다. 국어 쉬웠다. 그래서 나 국어 망쳤나 보다 하고 집에 가서 등급컷 보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뉴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재종학원 원장님이 강사들한테 풀어보라고 시켜요, 아침에. 재종학원은 모평 시험지를 빨리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강사들이 이제 대충 풀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원장님한테 이렇게 또 이제 약간 허세를 부리죠. 쉬운데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 뉴스 공급처로 갑니다. 이게 이제 항상 그 쉬웠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화작의 경우는 뭐 1점 정도 높아졌으니까 1등급 컷이 그럴 수도 있는데, 엄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84였는데 올해 82잖아요. 특히 비문학 한정으로 말하면 작년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률표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오답률 탑10에 비문학이 9개 내지 8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정답률의 내용을 보면 여기 들어가지 않은 애들도 거를 타선이 없어요. 그래서 화작 한번 정답률 한번 볼까? 1번부터 17번까지. 네, 역대급이죠. 화작 기준으로 볼게요. 더 드라마틱하게. 61%, 97%, 90%. 2번, 3번 문제 두 개만 쉬는 구간이고, 나머지부터 이제 77, 50, 56, 28, 42, 41, 48, 39, 46, 38, 12, 28, 그리고 39까지. 55로 끝나네요. 어떻습니까? 거를 타선이 없죠. 2번, 3번 빼고는. 그래서 난이도, 메가스터디 평가를 보더라도 거의 뭐 상상, 중상, 중상, 최상, 최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쉬어가는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비문학 17문항 중에 이두 문항 빼고는 독서론에 거를 타선이 없었다. 한 문항도 그냥 허투루 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문항에 다 변별력이 부여된 그런 게 이번에 공통 영역 비문학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모든 비문학 문항의 변별력이 두 문항 빼고 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몇 문항이 킬러다 여기서 떠나서 지금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애들도 사실 다 만만치 않은 애들이란 겁니다. 이번에 심지어 어휘까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이 비문학을 마지막에 푼 친구들의 경우에 손해를 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집중력 또는 어떤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도 한정된 자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80분 동안 시험을 보면서 그게 깎이고 나서 마지막에 비문학을 보게 되면 좀 마음이 급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 답을 그냥 빨리 고르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모든 문항에 다 매력적인 오답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30분 정도 남겨놓고 비문학을 푸는 게 예전에는 최적의 전략이었을 수 있었으나 이렇게 문항에 함정이 많은 경우에는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깎인 상태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오답만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률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비문학을 먼저 풀어라, 나중에 풀어라 그런 얘기 하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등산의 비유를 한다면 이 산이 고정돼 있을 때는 최적 등산 루트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등산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만약 산이 계속 요동치게 변한다면요. 그렇다면 이 루트는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 시험의 경우는 산이 많이 바뀐 경우입니다. 비문학의 경우에 과거와 다르게 모든 문항에 다 변별력이 부여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비문학을 마지막에 풀게 되면 함정에 그냥 계속 빠지게 됩니다.
보면 이제 매력적인 오답들이 한30% 정도씩 되는 학생들을 계속 데려갔단 말이에요. 어디론가. 네. 어디론가 대학이 아닌 어딘가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 최상의 컨디션이 한다는 건데 그 상태가 아니라면 몰려 틀리면 생각합니다. 몰려 틀림이란 건 뭐냐면 평상시에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엔 틀리지 않았을 문제들도 막 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약간의 주의력 부족 때문에. 그 약간의 주의력 부족이 사실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들이 문학이나 이 선택 과목이나 그런 걸다 풀고 난 여러분의 상태는 풀 컨디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비문학을 보는 것은 최적의 전략이 아닐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항상 굳건한 의지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다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최선이 아니라고 그랬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리트가 이렇습니다. 리트가 이렇게 모든 문항에 변별력을 부여해서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괴롭히거든요. 이런 문항들이 나왔을 때는 이풀 컨디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로스쿨 학생들의 경우 30문제가 있다고 하면 20번대에서 무너집니다. 거기서 갑자기 쫙쫙쫙 틀리기 시작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인내심과 정신력이 한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선택 과목도 만만치 않았고 문학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정신력도 그렇고 깎인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비문학은 레전드였단 말이에요. 이러면 네,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답률 탑10 중에서 8개나 9개가 비문학에 나왔는데 장난 아니게 몰려 있습니다. 뒤에 거의 뭐 지금 보면 7번부터 17번까지는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파트였다. 그래서 비문학을 조금 나누어가지고 미리 풀어온다거나 아니면 독서론을 마지막에 푼다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능의 리트와 이번에 고난도 문항 검토위원회가 신설된 거 아세요? 작년에 바인제르크 법칙에서 음수가 나온 바람에 출제 오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건이죠. 음수 사건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고문항 이 검토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위원회가 고문항 검토위원회가 아니라 고난도 문항 생산위원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난이도를 평가원이 뭔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이 깎아내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런 정도로 낼수 있었는데 에휴 하고 이렇게 난이도 깎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고난도 문항검토위원회가 고난도를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내도 될까요? 라고 하면 괜찮네요. 이 정도는 진행하세요. 이런 거죠. 진행해. 이러면서 이제 고난도 문항이 거침없어졌다. 그래서 평가원 봉인 해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수능의 리트화가 가속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과 달리 문항을 만드는 그런 면모에서 거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정을 이렇게 파도 될까요? 괜찮아 진행해 이런 식인 거죠. 이런 문항은 출제해야 돼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문항 검토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인지적성 시험에서 이 출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관점에서 본다면 사고력 물어볼래 이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7번 문제라든가 14번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볼수 없는 이원준 모의고사에서나 볼수 있었던 그런 함정들이에요. 네, 그래서 7번, 1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난이도 지금 최상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옛날에 정답률 28%쯤 나오면 나라가 뒤집혔어요. 초고난도 문항에 나왔다고. 이번에 12%짜리 문항에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산이 뒤집혔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우리의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문학의 이중격투기 합니다. 문학은 두 문제가 특히 어려웠는데 31번과 34번입니다. 그래서 31, 34번이 지금 언맹 선택자에게는 오답률 탑10 안에 들어가서 비문학 8개, 문학 2개였었는데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점화가 나왔어요. 아실 겁니다. 제 익히만 맞으면 초점 엄청 강조했거든요. 초점화, 초점화자. 우리 교육과정에 잘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그동안 시험에서 잘 나왔던 것들이었어요. 초점화가 나오고 31번 문제. 그러면 그런 거는 문학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상 언어적으로 나왔어요. 확장이란 건 뭔가요? 확장. 확장이라는 건요, 이런 느낌이죠. 확장. 어떤 내 영토가 있어요. 그 영토가 사라지고 다른데 내가 이제 영토를 갖게 되면 이건 확장이라고 하지 않고 이주, 교체라고 하죠. 이건 확장이 아니에요. 딴데 사는 거는. 확장이라고 하면 내가 원래 사는 영토는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새로운 영토가 더해졌을 때 그걸 확장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확장이라는 말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함축돼 있네요. 새로운 게 없으면 함축이 아니에요. 다 동의하시죠? 확장이란 말은 새로운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회복이나 복귀 이런 건 어때요? 돌아가자 이런 건 어때요? 새로운 게 아니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지 새로운 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확장은 전에 없던 것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전에 없던 것이라면 이것은 복귀나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계속 향하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장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34번 문제였기 때문에 일상 언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종격투 선수처럼 풀어야 돼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건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항 문제를 풀때 기대하지 않는 선지가 나오면 정답률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투샵인 줄 알고 링이 올라갔는데 제가 갑자기 그래프링을 걸어요. 그러면 이제 내치기를 하면 내가 당황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항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해야 됩니다. 문항 문제는 문학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고 31번처럼 갑자기 일상 언어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킥을 날릴 수도 있고 타격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붙잡고 내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 문제는 사실은 패러다임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기문학과 달리. 그래서 자꾸 요동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학의 이종격투기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1번, 34번 문제가 그두 가지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총평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레전드급 비문학이다. 이렇게 비문학의 함정이 많이 파여져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에 풀었을 때 마음이 촉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친구들이 이런 비타민 K 같은 거에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썼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시험지 맨 앞과 맨 뒤에 큰 광활한 여백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두번 필기 찬스가 있어요. 그걸 좀 사용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차량주 영상에서 수능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함정들 있잖아요. 억제라든가 허위적인 거라든가 억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 AFB 함정이라 이런 게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늘 칼슘 역설이 나왔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요. 필기를 줄였다가 빨리 풀려고 더 시간이 걸리면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비타민 K 같은 경우에 어떤 친구는 25분 걸렸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로스쿨에서 종종 있어요. 로스쿨에서도 가끔씩 이제 하나씩 생명과학 문제가 복잡한 인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눈으로 풀겠다고 고집부리다 아니면 일부만 모델링 했다가 함정은 함정대로 다 빠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필기 찬스를 써야 됩니다. 전략이 유연해 다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쓰면서 푸는 게 오히려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줘요. 더 빨리 풀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의 리트와 그래서 이제 모든 문항에 대해서 네. 이제 뭔가 교육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뭔가 변별력 있는 장치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옛날처럼 주먹구구로 막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한 문항을 만들면서도 뭔가 사고력을 테스트하겠다는 명백한 목적이 공통 영역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문학조차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뭐 선택 영역이 그렇다고 쉬웠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선택 영역에서도 논증을 물어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이번에 비문학이 장난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영역에 시간을 많이 쓰다가 비문학의 시간이 이제 확보할 시간이 많이 없었다면 뒷부분 7번부터 17번까지 구간에서 엄청났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학의 이종격투기와 제가 늘 강조하는 거긴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 언어를 물어볼 수도 있다. 확장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하나 더 숨어 있다 이런 건 뭘까요? 숨음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애가 여기 숨어 있다라고 말하면 있어야 숨길 수 있겠죠. 없으면 못 숨겨요. 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못 숨겨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도시에는 없으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있어야 숨기니까. 이런 문제가 일상 언어적인 문제들인데 나오면서 변별력이 매우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총평 같이 봤습니다.